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보디보디 시즌2를 함께하게 된 모델 김다운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요가 동작을 가르쳐주실 김효진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김효진입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배울 동작 어떤 동작인가요? 네, 오늘 배울 동작은 하늘 자전거와 쟁기 자세인데요. 하체의 부종을 빼는데 매우 효과적인 동작입니다. 선생님, 시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먼저 누우셔서 두 다리를 접어야 들기가 편하거든요. 자, 반쯤 들고 엉덩이를 살짝 띄어서 허리 아래를 받쳐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발끝 포인하고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자전거 타기를 해주시면 되세요. 자, 내려올 때도 복부에 힘을 줘서 한 번에 떨어지지 않게. 자, 그 다음에는 쟁기 자세를 이어갈 건데요. 다시 한번 반동을, 무릎을 굽혀서 반동을 주세요. 발끝 뒷뼈 바닥에 닿도록 해주시고 양손바닥을 바닥을 짚어서 버텨줍니다. 자, 이 동작은 하체가 심장보다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하체 부종을 빼는데 좋은 동작입니다. 자, 내려올 때도 손으로 바닥을 짚고 척추 마디마디 천천히 내려놓듯이 복부에 힘을 풀지 않으시면 되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잡고 포인해서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그 다음에 그대로 그냥 발 뒤로 넘겨주고 손바닥 바닥 밀어내고 내려주세요. 여러분들도 하늘 자전거 쟁기 자세로 날씬한 다리 가지시길 바랄게요.